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. 네네. 그래서 댓글이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. 아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. 아 일자리 잃었구나. 네, 대단합니다.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. 미접촉 바리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. 아 조리 나와? 나는? 아니 나는 직업이 없는데? 설마?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? 원래 제가 방역요원인데 이상한 손 소독제랑 그 열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. 야,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 교수님 거 직업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? 아 댓글로 네.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. 아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. 아,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,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법이 없어요. 퇴직금 관련 내용이. 아. 네,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.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. 네, 발의를 해서 네, 만들 수 있겠죠. 진짜 국가네.